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영사 김종우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이트에서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노량진에서 강의하고 있는 한국사 강사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모를 텐데요. 지금 뭐 암기팁으로 조금 유명합니다. 암기팁 유명한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유상통해서 게리직 한국사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원래는 기본 수업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제 필기 노트부터 찍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이 필기 노트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필기 노트 상당히 잘 만들어가지고 이거 만들다가 제가 디스크까지 터졌거든요. 디스크까지 터질 정도로 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을 겁니다. 수업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 그리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불안하실 텐데 한국사 제가 그 불안 없애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디 조금만 듣고 바로 역사란 무엇인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하면요. 선왕기 후 이해라고 됐는데 이해도 시켜드립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해도 시켜드립니다. 근데 암기를 좀 중시하는 강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강사 생활을 지금 한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15년째 하고 있는데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봤어요. 수험생들도 만나보고 가장 뭐 연장자분은 한 50대 연장자분도 만나보고 했는데, 한국사는요 많이 이제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강사들이 계속 이해한다 해서 이해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암기 과목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한국사는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이라는 걸 인식하고 이걸 수업을 들으셔야지 이해만 한다고 하면 이거 절대 빨리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사를 전공했거든요. 고대에서 이제 역사 교육 전공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동국대학교에서 미술사학까지 전공했는데, 저는 다 저처럼 역사를 사랑한 줄 알았어요. 강사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시험 과목입니다. 시험 과목. 여러분은 사학과 학생이 아니에요. 사학과 학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빨리 붙고 가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인연도 짧고 굳게 해야 한다. 합격하고 한국사 버려라. 그게 제 모토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 성적을 폭발적으로 빨리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는 암기를 상당히 강조할 겁니다. 암기를 상당히 강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하고 함께 공부하시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성적이 아마 향상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사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안 듣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어느 학원에서도 한국사 때문에 망했다 그 소리 안 나오게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 유상통에서 지금 게리직 한국사 이번부터 강의하게 됐고요. 그리고 노량진 공무원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량진 그 이도타워라고 스타벅스 건물 있거든요. 그 7층 9층에서 지금 공무원 경찰 소방 다 강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찾으시면 다 나옵니다. 저서는요 뭐 기본서 기출문제집 사료집 필기노트 이외에도 동형모의고사 풀커리가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 풀커리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교재에 대한 걱정하지 마세요. 자부심이 있습니다. 교재, 이거 제 뼈를 갈아서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이쁩니다. 상당히 이뻐서 여러분 공부할 때 아마 가독성도 좋을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복사지 이런 거 아닙니다. 복사지 아닙니다. 딱 보시면 사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는 것은요, 상당히 많이 팔려야지 해주는 거거든요. 책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 유상통에서는 이제 어떤 걸로 하냐. 제 거 필기노트입니다. 이게 최신 버전입니다. 여러분 이 최신 버전이 이 주황색입니다. 제가 이거 갖고 있는 이 빨간색 버전이 옛날 버전인데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내용 차이는 없기 때문에 원래 제 거 수업 들었던 분들은 이걸로 들을 수 됩니다. 그런데 부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부록, 그 핵심 요약 정리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 보시려면 새 교재 사시고, 아닙니다. 나는 기본 내용만 봐도 된다. 그러면 기존의 교재로 봐도 됩니다. 이 교재 상당히 좋고요. 특히 부록 환상적입니다. 제가 암기팁 같은 거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 부록 꼭 보시기 바랍니다. 책 구입하시면 뒤에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필기노트는 제 거 암기팁이 총정리되어 있어요. 책만 봐도 암기팁이 있는데, 근데 수업은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암기팁이 글자로 된 거하고 수업 시간은 제가 말했던 노래, 저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돼야
내용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노트 비싸지 않습니다. 이거 구입하시고 그 다음 이제 수업 들으시면 아마 성적 빨리 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챕터별로 내용 총정리되어 있고요. 출제 경향까지 완벽하게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집 제일 좋은 거는요. 두 개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필기노트 1강이 끝나면 바로 기출문제집 1강 이렇게 연관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구입해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게리지 강국사 이게 패턴을 알고 공부하셔야 돼요. 어렵다 하는데 2019년 문제가 압도적으로 어렵게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 어렵다고 하는데 4번 문항 그렇죠. 4번 문항이 이게 너무 어려웠죠. 이게 100점 방지용 문제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서 이런 문제 맞았던 사람들도 다 찍어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문제 맞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문제는 버리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 18문제 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남들보다 한 문제 더 맞으면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한 문제 더 맞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도 보면 다 제가 분석해 본 결과 다 다른 직렬 기출문제를 참고해서 나온 거예요. 포상팔국 어려운 같은데 경찰 1차 있었고요. 시정전식과 이건 뭐 국가직 지방직 다 나왔던 거고요. 복호문제 기상직 그리고 그다음 문항대 사건, 그다음 구급에서, 그다음 칠청량에서, 지방에서, 지방직에서 이렇게 다 기출문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푸시고 제가 볼 때는 한 기출문제 한 5회도 하시고 그리고 여기 유상통에서 하는 동형모의고사 하시면 여러분 아마 합격 점수까지 올라갈 겁니다. 문제가 부족하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카페에 여러분 문제 엄청 많이 있습니다. 동형이라든지 하프라든지. 그래서 저는 자료를 아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 쫙 풀리니까 거기 여러분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하시면 아마 자료도 많이 있으니까 그 문제 푸시면 됩니다. 다양한 문제. 그러니까 필기노트 강의를 제가 볼 때는 한 두 번 정도 들으시고요. 그 다음 기출문제 강의 들으면서 계속 문제 푸시면 아마 합격 점수까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도 다 나왔던 거예요. 다 나왔던 거. 100점 방지용을 제외하면 거의 기출 출제된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100점 방지용 문제는 버리겠다. 나머지 기출에서 나오는 것만 내가 다 맞겠다. 그러면 무난하게 나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맞을 수 있는 거 맞겠다. 맞을 수 있는 거 맞겠다. 그러면 여러분 합격합니다. 효율적 방법을 하는데 여러분 한 100강, 200강짜리 지금 언제 듣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심 시험이에요. 고심 시험이요. 정말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 딱 40강에 끝내버리겠습니다. 40강에. 스토리 들을 때 좋죠? 시험장 기억날까요? 한국사 빨리 풀고 커밀하고 그 다음 우금 해야 돼요 여러분. 그쵸? 빨리 한국사 끝내고 커밀 우금 해야 합니다. 빨리 제가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강으로 끝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거가 김종우가 암기팁이 유명하다는데 어떻게 암기팁 풀 수 있냐? 2018년도 게리지 문제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교관 겸수가 나왔죠? 교관 겸수가 나왔는데 펜으로 한번 써볼까요? 여기 교종과 선종의 대립을 해소하고자 천태종을 열었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천태종은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은 모를 텐데 천태종 나오면 이건 의천이거든요. 의천입니다. 그 이건 의천이라고 생각하고 제 암기팁 들어가면 돼요. 의천 암기팁은 교내교장 문흥국입니다. 교내교장 문흥국이면 여기에서 교관자가 나왔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교관겸수 있네. 그러면 교내교장 교내 교장, 신편제 교장총록이란 책이 제 거 암기팁에 있습니다. 문흥국, 문종의 넷째 아들, 흥왕사, 국청사거든요. 그러면 교관자가 나왔네? 암기팁을 알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교장이 나오니까 3번. 이렇게 풀면 돼요. 10초면 풉니다, 여러분. 10초면. 이 암기팁만 알고 있다? 그러면 딱 10초만 풀어요. 또 다른 거 들어가도록 하죠. 네. 최근 이제 게리지 문제입니다. 19년 게리지 문제예요. 아, 이 문제 어렵죠, 여러분. 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 거 암기팁에 있는데 이게 누구냐? 원효입니다. 원효인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신기론으로 풀어야 돼요.
신기론으로. 이 신기론이 있다. 그럼 이건 대승기신론서거든요. 이건 원효책입니다. 제 거 암기팁에 대승기신론서 암기팁이 있어요. 승기하고 금강산에서 10번 싸고 하야 한다. 승기 나오니까 신기론? 이거 원효다. 원효면 원효 암기팁. 아, 정분, 이라, 통일. 통! 원흉의 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 나온다? 답은 3번이 딱 나와요. 원리로 회통한다. 통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문제를 푸시면 금방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걸로 다 풀 수 있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한 60-70%가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하고 함께 따라오시면 여러분 성적 향상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뭐 올해 지방직 문제도 뭐 광덕중풍 미친 바람 이거 광종이다. 광종 나오면 이제 노비 안건법에서 이것 또 한 10초 만에 풀 수 있는 거. 올해 지방직 문제 바로 이것도 이것 제 거 암기팁으로 다 대입이 된다는 거. 이건 뭐 풀지 않겠습니다. 계리직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공부를 함께 할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5강만 버티시면 아마 중독될 겁니다. 제 수업 특징이요. 처음에 조금 적응하기 힘들어요.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해가지고 좀 힘들어합니다. 근데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한번 보세요. 매니아들 엄청납니다, 여러분. 매니아들. 하오파 지금 엄청나요. 하오파가 엄청납니다. 저 여러분도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여러분도 하오파 될 겁니다. 저한테 뭐 궁금한 사항이 있다. 그럼 카톡 주세요. 카톡 주시면 제가 근데 좀 바쁩니다. 바빠가지고 바로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하루 쉬고 그 다음 일요일 날까지 수업하거든요. 주 6일 수업합니다. 토요일 날은 제가 결혼해가지고 애가 있는데 초등학생 애인데 그 애 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애 봐야 합니다. 애 보기 때문에 조금 아무튼 질문 오시면 그날 안에 준다는 게 제 모토이기 때문에 질문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문 바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 사진 찍어서. 문제 같은 거 모르실 경우.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사진 안 찍어주고 그냥 보내시면 조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몇 페이지 뭐예요? 저 모르거든요. 저도 이렇게 찾아보면서 해야 하는데 그게 힘들기 때문에 사진 찍어서 바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카톡으로 JW00077로 여러분이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페는요 똑같아요. 저는 무조건 JWS00077이에요. 이걸로 보내주시면 여러분 여기 가입하시면요 카페 가입하시면 다양한 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OS 자료가 정말 좋아요. OX하고 사료 자료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요 필기노트를 아마 40강에 끝낼 텐데 1시간마다 아마 2강씩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 2강에 맞춰서 바로 문제 풀면 여러분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이 카페에 OX 자료 있거든요. 이 OX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밑에 답 다 있습니다. 심지어 음성 자료도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아마 너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듣고 OX 풀고 그 다음 기출 들어가고 그럼 완벽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김종광 수사 치면 제가 나오거든요. 막 제가 뭐 먹방도 찍고 다양하게 찍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그런데 정말 좋은 거는 이 필기노크 음성 자료가 있습니다. 음성 자료가. 저하고 여러분하고 수업을 하죠. 1시간 수업하잖아요. 음성 자료는요, 15분입니다. 15분 동안 제가 골방에 혼자 읽어요. 책을. 그럼 유튜브에다 그 필기노트 그대로 찍어가서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 지하철 다닐 때도 듣고, 설거지 할 때도 듣고 집안일 할 때도 듣고 계속 들으시면 돼요. 인강 듣기 힘들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쫙 하면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음성 들으시면 돼요. 아니다. 나는 이 유튜브가 힘들다. 그러면 카페에 MP3가 있습니다. MP3. MP3 다운 받아 가지고 들으시면 돼요. 그 어떤 사람 보니까 막 나하고 사귀는 것 같아. 하도 내 음성을 들어서. 그럼 합격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합격해요. 다양한 복습 자료가 있어요. 그 노량진은 어떤 선생님보다도 복습 자료가 많다고 자부합니다. 항상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저는 뭐 세상 그 누구보다 잘 가르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료 완벽하게 여러분한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문제 부족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복습 있으니까 꼭 여러분 들으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수업 듣다. 수업 들었죠? 그리고 카페 가서 OX 다운받은 거 푸시고 그리고 유튜브에 가서 음성 자료 듣고 복습하시면 됩니다. 됐죠? 완벽하죠, 여러분? 그러면 시험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도끼항공사의 암기특가 문제조용 테크닉으로 게리직 항공사 초단기 성적 폭발 이 김종훈과 책임지겠습니다. 이제부터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오! 파워포인트가 아니고 여러분 PDF 파일을 좀 띄워놨습니다. 아, 전자칠판이라 상당히 좋네요. 원래는 기본 수업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 작업을 다 했는데 빨리 진행하는 바람에 이렇게 PDF 파일로 했는데 이게 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대로 있는 요거 필기노트 있죠? 이 필기노트 있는 내용이 그대로 있으니까 여러분 필기노트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역사란 무엇인가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인데 요거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지금 첫 시작부터 안 나온다고 해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게리직 문제에서는 18문제가 나옵니다. 게리직이 18문제가 나오는데요. 생각해보세요. 20문제 나오는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도 이 역사란 무엇인가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한 5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예요. 근데 18문제 나오는 게리직에서 역사란 무엇인가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지금 제가 게리직 기출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도요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아요. 2019년도는 나왔지만 그 전에는 안 나왔거든요. 그 전 안 나오고 나왔다가 또 안 나왔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역사란 무엇인가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수험생이니까. 그래서 진행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할게요. 그냥 빨리. 별로 나오진 않으니까. 역사란 무엇인가 보시면 사실로 역사, 있는 그대로 역사예요. 있는 그대로 역사. 이거는 사학과 가면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있는 그대로 역사라는 것은 무엇이냐에서 있는 그대로 하는 게 바로 사실로 역사인데 객관적 기록. 그렇죠. 실증주의 사항입니다. 이게 독일적이거든요. 랑케. 이 랑케 이런 거 여러분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랑케. 랑케는요.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랑케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암기하지 말라고 했다고 이거 여러분 또 형광펜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암기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객관적 기록 있는 그대로 그냥 쓰면 그게 사실로 역사다. 그러니까 보통 시간이 나와요. 시간. 몇 년에 뭐가 있었는지. 이런 거 있죠.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쪽으로 침범했다. 6.25전쟁이 일어났다. 요런 게 그대로 쓴 거잖아요. 여러분 그대로. 그건 객관적 기록이지. 있는 그대로 쓴 거지. 이게 바로 사실로 역사예요. 숫자 나오는 거.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몇 년도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서양식 기준이니까. 그래서 역사책에는 보통 왕을 나옵니다. 그래서 인종 때 삼국사기를 저술했다 이런 식으로 인종 이게 시기예요. 시기 팩트죠.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여러분 사실은요 팩트입니다. 팩트. 트루가 아니고 영어가 조금 더 정확한데 이건 팩트. 우리 팩트체크라고 하잖아요. 이게 팩트고요. 기록으로 역사가 이게 트루입니다. 진실이에요. 주관적. 내가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기록의 역사입니다. 주관적 기록입니다. 주관적 기록. 역사 해석을 중시해요. 역사 해석을. 대표적인 게 이제 크로체 같은 이쪽 영국 쪽입니다. 이건 독일 쪽이고 이건 영국 쪽인데 뭐 이것도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관적. 예를 들어볼게요.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저술했는데 신라를 계승했다. 여러분 신라를 계승했다는 것은 후대 역사가들이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해석한 거는 뭐? 기록으로 역사예요. 해석한 거는. 묘청의 성흥천도 운동은 1000년 역사 이래 가장 큰 사건이라 누가 했냐면 신채호 선생님이 했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이. 뭐 해석한 거잖아요. 해석한 거. 이렇게 해석한 거는 뭐다? 기록으로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팩트냐 트루냐 그것만 기억하세요. 팩트냐 트루냐. 이걸 합친 사람이 누구냐? E.H. 카입니다. E.H. 카가 친구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대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 밥 먹다가 그 친구 아들이 물어봤대요. 아저씨 직업이 뭐예요? 그랬더니 E.H. 카가 나 역사 교수야. 그랬더니 역사가 무엇이에요? 물어봤대요. 아 이거 충격받은 거죠. 그래서 E.H. 카가 집에 가가지고 그 애한테 역사란 무엇인가를 들었잖아요. 질문을 책으로 써서 줬다고 합니다. 그 책이 바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에요. 그 유명한. 그 절대 사서 보면 안 됩니다. 재미없어요, 여러분. 역사란 무엇인가 책인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고 했어요. 과거,
옛날 있었던 사실, 팩트와 트루, 팩트와 트루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다.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대화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통합이죠. 그런데 여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EH칸은요, 과거와 현재를 같이 보긴 했지만 어디에 더 가깝냐면요, 기록에 더 가깝습니다. EH칸 어디에 가깝다? 기록에 가까워요. 여기다 적으세요. 기록에 가깝다. 기록에 가깝다. 그렇죠? EH칸은 둘 다 들어가지만 기록에 더 가깝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실로 역사와 기록으로 역사 비교하는 거, 이것 빼고는요, 시험 문제 나올 거 없고요. 그 다음 여기는 시험 문제 나오면 비문학 문제입니다. 비문학. 비문학 문제예요. 비문학 문제가 뭐냐? 그냥 글 읽고 그거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한국사가 아니고. 그래서 기출문제도 거의 없습니다.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사실은 팩트, 기록은 트루.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고 이거 합친 건 EH카.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역사학습의 방법 보도록 하죠. 역사학습 방법은요,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습니다. 보편성은 전 인류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 사랑, 뭐 이런 것들. 그쵸? 아니, 미국 사람이 자기 아들 사랑하는 거하고, 김종우가 자기 아들 현우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미국 사람도 끝나고, 집에 가서 아이랑 놀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 이거 수업 끝나고 바로 가서 우리 아들하고 실험하고 레슬링 해야 돼요. 요새 레슬링에 재미 붙여가지고 요새 아빠를 막 이제 들었다 던집니다. 무조건 해줘야죠. 왜? 사랑하니까. 그럼 저만 그러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아빠들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특성은 뭐냐? 특성은 우리나라만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죠? 한복, 한옥, 한식, 둘의 개, 향도 같은 거. 우리나라 옷, 우리나라 집, 우리나라 음식, 우리나라만 있는 공동 노동, 개 모임, 향도. 향도도 이제 불교 조직 같은 건데 이런 것도 우리나라만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오진 않는데 중요한 거는 한국사잖아요. 한국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는요, 특성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이 단어 나오면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어떤 단어? 독자성. 이제부터 한국사 할 때 독자성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한국사니까. 우리나라만 보는 거니까. 독자성 나오면 무조건 뭐다?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오, 좋아요. 아, 그리고 저는 기분 좋으면 여러분 하오, 하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매니아들은 하오파라고 합니다. 제 매니아들. 하오파. 그렇죠. 하오파, 아! 하오, 하오! 그렇죠. 여러분도 이거 중독될 겁니다. 내가 예언하는데 다섯 강만 들어보세요. 다섯 강 들으면 이제 여러분 중독됩니다. 다섯 강 들으면 중독돼요. 아시겠죠? 다섯 강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독자성, 요거 나오면 뭐다?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우리나라 시기구분이 있는데, 시기구분은 역사가들이 한 거예요. 이거는 역사가들이. 왜 역사가들이 시기구분 하냐? 공부하기 쉽게 하려고. 공부하기 쉽게 하려고 자기들이 이제 큰 역사를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구분을 하면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역사 구분을 하면 이렇게 구분해놨는데 봐봐요. 삼국통일, 그 다음 후삼국통일, 조선건국, 임진왜란, 국권피탈, 해방을 기준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삼국시대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고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 후삼국부터 조선까지를 중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전기 임진왜란 전을요 근세라고 하고요. 임진왜란 이후를 근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제시대부터 이제 근대, 그리고 지금 해방 이후를 현대라고 해요. 이거는 시기 구분으로 해서 공부하기 편하게 한 겁니다. 공부하기. 그래서 모든 교재는 이렇게 나눠놨어요. 근데 요거부터 머리 아플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낫냐? 시기별로 공부하는 게 나아요. 시기별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시기별로 하는 게 나는데 보세요. 우리나라요, 5천년 역사라고 하잖아요. 5천년. 근데 5천년 다 안 나와요, 여러분. 5천년 다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딱 2000년 나옵니다. 2000년. 구석기, 신석기 그 폴로 나오지 않고 1세기부터 보시면 됩니다. 1세기. 노란색으로 할까요? 1세기부터, 노란색이 아니에요. 주황색이네. 1세기, 2세기. 잘 보이죠, 그래도?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8세기, 9세기, 10세기,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그쵸? 지금은 21세기잖아요. 그럼 2100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2100년. 우리나라 역사 요거예요. 1세기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사 흐름이 안 잡혀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 흐름이 안 잡힐까요? 메세지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요. 메세지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딱 문제 보시면 아 이게 메세지 거구나. 이게 시기를 알아야지 흐름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그 시기별 주인공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주인공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알면 대한민국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옛날은 대통령이 없으니까 왕이잖아요. 왕만 잡아도 한국사 흐름 그냥 잡힙니다. 왕을 모르니까 흐름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부터 21세기까지의 왕이나 대통령을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끝난다. 끝난다. 한국사는. 그러면 1세기는 뭐냐? 1세기는 여러분 여러 나라가 성장했던 시기예요. 여러 나라. 부여 고구려. 그렇죠. 여러 나라 성장했던 시기고요. 이건 여러 나라. 여기는요. 고구려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고구려가 이제 기틀. 그래서 저는 고구려 해가지고 K자를 넣습니다. 그 다음 3세기는요. 백제가 기틀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로 B를 넣을게요. 4세기는요. 신라가 기틀을 마련한 시기예요. 그래서 암기할 때 KBS 이렇게 암기하시면 여러분 2, 3, 4세기가 끝나요. 그 다음 4세기는 하나 더 있어요. 백제 전성기예요. 그 다음 5세기는요. 고구려 전성기입니다. 6세기는요. 신라 전성기예요. 그 다음 7세기는요. 통일기예요. 그럼 여러분 1세기부터 7세기가 정리됐잖아요. 여러 나라 성장 KBS 그 다음 BKS BTS 아니고 방탄이 아니고 그냥 정말 쉽게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KBS에 방탄소년단 왔다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방탄소년단이 가요계를 통일했대. 그럼 여러분 7세기가 끝난 거야. 여러 그룹이 있었는데 KBS에 BKS가 와서 통합해버렸다. 끝났잖아. 그러면 7세기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흐름 잡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뭘 붙이면 되냐. 왕들을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양을 늘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리직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온다고 양을 늘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양을 줄여야 돼요. 양을 줄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살을 붙여야 돼. 우리 건물 지을 때 뼈대부터 잡고 인테리어 나중에 하잖아요. 그렇죠? 인테리어 나중에 하잖아요. 벽지 고르고 가구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뼈대부터 잡아야 하는데 이 뼈대 이것부터 잡으시고 그 다음 왕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1세기 다시 이 뒤쪽은 나중에 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나라 성장 1세기, 2세기 고구려 기틀, 3세기 백제 기틀, 4세기 신라 기틀, 백제 정성기, 5세기 고구려 정성기, 6세기 신라 정성기, 7세기 통일기. 선생님 고구려 백제 신라도 몰라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세 나라가 있었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몇 세기까지? 7세기까지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알겠죠? 1, 2, 3, 4, 5, 6, 7 여러 나라 KBS, BKS, 통 그러면 7세기까지 고대까지는 거의 끝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또 이래봬도 여러분 역사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역사 전공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역사가 있겠죠? 저는 김종아가 생각하는 역사는요. 3관입니다. 3관. 시간, 공간, 인간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역사는요. 시간, 공간, 인간입니다. 시간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세기부터 몇 세기까지 21세기까지 거의 2000년 역사가 시간입니다. 공간은요. 한반도예요. 한반도에 그 시간에 어떤 인간이 있는가? 이 중요 인간, 왕이나 대통령입니다. 3관, 시간, 공간, 인간이 역사인데 시간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한반도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 역사입니다. 다시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이 한반도에 살았던 인간들의 이야기가 뭐다? 역사다.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배울 건 공간 안 배워도 되네요. 한국사니까 한반도 맞잖아요. 여러분 공간 안 봐도 되네. 그럼 뭐 배우면 돼요? 시간하고 인간들 배우면 됩니다. 어떤 인간들이 어떤 시간에 살았는지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어떤 시간에 어떤 인간들이 살았는지를 이제 배우는 게 바로 역사예요. 한국사입니다. 한국사는 한반도. 중국이면 중국사. 전 세계를 배우면 세계사가 되는 거예요. 시간, 공간, 인간이 바로 3관이 역사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는 시간별로 그 인간들을 배울 겁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여러분. 쉬워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강에 배운 거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 이제 구석기 신석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짧아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니까. 우리 OT에서 뭘 배웠습니까? 여러분, OT에서 필기노트에 대해서 우리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김종우란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고 했는지. 필기노트는 40강으로 완강할 예정입니다. 조금 오바될 수는 있지만 절대 50강은 안 돼요. 한 41, 2강? 근데 최대한 40강을 제가 맞춰볼게요. 40강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불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게리직이 사료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 걱정하지 마세요. 파이널 때 최신 기출 사료 다 정리해드립니다. 사료 정리해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본서도 조금 있으면 좋은데 기본서 제거 인터넷 찾으면 있으니까 그거 사도 되고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안 사도 됩니다. 있으면 좋긴 하지만 사료는 어차피 우리 파이널 할 때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료 제가 핵심 사료 적어줄 테니까 그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우선 필기노트 강의 들으시고 이거 메태독 이해독해라. 그렇죠. OT에서 이거 했습니다. 그 다음 기출문제 제 거 카페 가면 OX가 있으니까 내 거 카페에서 OX 다운받아가지고 하고 그 다음 유튜브에 음성자료 있으니까 음성자료 복습해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수업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기출문제 풀면 되죠. 기출문제 풀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OT 총정리고요. 그 다음 이제 뭐 있냐. 우리 1강을 배웠습니다. 1강. 1강 역사란 무엇인가를 배웠는데 역사란 무엇인가 뭐냐. 사실로 역사와 기록으로 역사가 있었잖아요. 사실로 역사와 기록으로 역사가 있었다. 사실로서 역사는 뭐라고 했죠? 사실로서 역사는 여러분 이건 팩트. 그쵸? 이거는 트루. 그러면 있는 그대로 이건 역사가가 해석한 거. 그래서 두 개 합친 게 있었으니 이게 누구냐? E.H. 카라고 배웠습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그쵸? 1강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뭐 했냐? 그 다음 시기 순서를 배웠죠? 시기 순서. 시기별로 중요 사람을 알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원 생각하는 시간, 역사는 시간, 공간, 인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세기에서 우리가 7세기까지 한번 정리해봤어요. 1세기 여러 나라 성장 KBS, BKS 통 그러면 끝났다. 여러 나라 성장,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여러 나라가 성장했다. 고구려가 나타났다. 고구려가 이제 기틀을 마련한다. 백제가 기틀을 마련한다. 신라가 기틀을 마련한다. 백제 정성기다, 고구려 정성기다, 신라 정성기다, 통일기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1강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별거 없으니까,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그렇죠. 이제 2강, 3강, 다음 시간에 2강, 3강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힘들 수 있어요. 빨리 나갈 거니까. 집중해서 들으면 괜찮을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쉬었다가 저 바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